우승 축하합니다. 우승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아우, 좋았지. 우승 축하합니다. 너무 이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내 이름도 있는데 옆에 디자인, 레드불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아, 쏟아지겠지? 오늘 왁시님이 세계대회를 우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리뷰를 하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왁시님, 게이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게요. 네, 저는 한국에서 24년차 프리스타일 힙합 댄서 활동하고 있는 리듬게이트입니다. 예, 리듬게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마네킹, 하지만 알고 보면 같이 팀을 활동하고 있는 각시에도 소속되어 있는 왁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아, 대박. 진짜, 이건 진짜 대박 아니에요? 진짜 대박. 일단 남자들 다 이겼어요. 남자들을 다 이기고 여성 최초화가 아닐까, 오픈 스타일에서 아,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자체가 소름 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수업화 끝난 지 사실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아쉽게 안 자고 있었어요 저 그때. 아 진짜로요? 근데 갑자기 딱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왜냐면 FCD 크럼프라는 크럼프 커뮤니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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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거기서 갑자기 왁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을 챔피언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 뭐지 처음에? 이거 맞아. 뭐야? 우승했대. 와 근데 진짜 대박.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최고였어 그때. 네. 와. 자, 그럼 보셨어요 혹시? 난 라이브 방송으로 보면서 아. 이제 계속 그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네. 매 라운드를 내가 코칭을 다 해줬거든. 맞아요. 아, 알고 보면 저의 코치님이세요. 뒤에서 저의 조종하셨고 피드백 계속 주면서 여기서 네.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대박이다. 우승까지 다 보고 나서 나는 나도 같이 왁시 울 때 네. 나도 조금 흘렸지. 아 진짜요? 아 해냈다? 어. 어떻게 조금 흘렸지 조금. 예. 그래서 요새 근황이 어떻게 돼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스걸파를 열심히 일단 먼저 촬영 중이고요. 이제 스트릿 행사, 스트릿 댄서 아닙니까? 행사로 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 그거 네. 준비를 하고 또 저희가 또 같은 학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학원 열심히. 예 네, 목동에 각시 댄서 학원들 오세요. 오세요. 네 저도 이제 방금 근황이 나와버렸는데 학원 운영에 조금 집중하고 그리고 후배 양성에 좀 많이 열정을 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형은 원래 비보이셨어요. 네 장르를 바꿨죠. 그렇죠. 완전, 예. 원래 언제 바꿨죠? 9년 된 것 같아요. 9년 정도. 네, 네. 9년 정도 근데 지금 되고. 너무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그리고 배틀하면 네. 5천이랑 더 많이 붙었죠. 아 5천이랑 많이 붙었지. 맞아 맞아 네. 맞아 진짜 많이 붙었죠. 실제로 많이 붙기도 하고 실제로 가깝기도 하고 그죠. 교류도 많이 하고 약간 그런 사이기도 하고 네. 아주 너무 너무 대단하신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할 콘텐츠 댄스 열차 이제 레드불에서 주최하는 오픈 스타일 대회죠. 심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 관객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는 걸 제가 봤는데 LED 그런 건가요? 그 갤땡땡 와치처럼 그걸로 터치를 빡 하면 색깔이 변해요. 오. 그래서 자보고 자기가 좀 더 좋아하는 댄서에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제가 듣기로는 와일드 카드로 갔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예요? 일단은 와일드 카드는 말 그대로 예선 통과 없이 바로 파이널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카드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레드불은 예선 예선이 두 번 있어요. 예선이요? 예선을 두 번 치러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빡세. 거기서 8명을 뽑고 와일드 카드가 8명이 있고 네, 그렇게 16강. 네, 이렇게 시작. 장난감. 어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너무 영광이고 맞아요. 너무 대단한 거 같아요. 저도 안 왔잖아요. 형도 안 오고. 아, 그럼.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다는 못 보고 시간 관계상 다섯 개만 오늘 보고 네. 같이 리뷰를 좀 해볼게요. 안에 비하인드 썰도 있을 좋아요. 거고. 좋아요. 또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도 아,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아주... 가보기 전에 짠 한번 하고 오케이. 갈까요? 네. 짠! 오케이 그래서 이제 16강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왁시 vs 킹 다빈치. 아하이. 제가 아는 킹 다빈치 분은 이미 작년 레드불에서 준우승을 하셨던 아... 분이셔서 제가 그래서 정말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 분이셔가지고 앞프로가 주 장르이신 분이에요. 힙합도 하지만 이 리듬 자체가 너무 저랑 그치. 너무 달라서 그치, 저는 상체를 너무 달라요. 제일 긴장 제일 많이 했던 댄서 중에 한 명? 그럼 일단 쭉 보고 맞아, 맞아, 리액션 맞아. 하실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얘기를 또 이어서 할게요. 그쵸, 오케이 갈게요. 네. 와 약간 이런 게 완전 크리지한 그러니까. 거 같아요. 에너지가? 와 근데 약간 크럼프도 보이는 거 같아. 그러니까요. 그 같은 경우에 네. 그냥 완전 진짜 와, 올스타일러네. 맞아 이것저것 섞은 거 같아. 네. 간다! 테크닉! 와! 와! 와 진짜! 너무 쉽게 와. 하는 거 아니야? 저 베이스까지 다 맞춰. 나도 저거 할 줄 알았는데 저 느낌 안 나는데?
뭔지 알죠? 아! 와. 와. 와, 저 방금 일어날 때 탄력이랑 미쳤어. 이걸 이긴 거잖아.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와, 진짜 컨트롤. 오. 오. 와. 아. 이거 왜 있을까? 나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 진짜 잘한 거 같아. 근데 이런 요소가 있어야 돼. 어, 대회는. 이게 또 일반인들이 또 맞아. 어. 와, 와, 이런 것도 그렇고 타이밍도 너무 좋았어. 와. 지금 난리 났어. 관객들. 와. 와. 저 바닷물 너무 좋았어. 진짜. 자. 아! 잘했다. 와, 와. 저런 것도 좋다. 후. 와. 아, 근데 뮤지컬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아. 대박이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자자자자자. 왁스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아, 나 제 진짜 많이 하죠. 이거 진짜 좋아해야지. 진짜 많이 하죠, 제가. 아니, 일단 킹 다빈치 거 보고.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겼어? 근데 이겼네. 킹다빈치가 완전 이기려고 작정한 것 같아. 그죠? 에너지가 원래 흑인 분들이 저 정도까지 에너지 올려서 안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갖고 놀 정도로만 갖고 노는데 지금 보면 에너지가 첫 번에 시작부터 거의 120%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작하고 갑자기 그런 거. 갑자기 그런 거 하다가. 아, 근데 어땠어? 약간 좀 너무 그래. 나도 그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처음에 이렇게 꽂아버리고 해야 돼서. 정면에서 본 사람이잖아. 맞아.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누가 먼저 한지도 몰랐거든요. 아, 어떻게 정해져? 룰이 빨간색이 무조건 먼저예요. 아. 그래서 빨간색이 먼저 했는데 전 딱 보고 알았어요. 예, 작정했다. 아, 그치, 그치, 난 그치. 에너지가. 맞아, 맞아. 하고 테크닉 꽂는 것부터 나 생각해서 난 뭐 하지? 그때부터 막 생각 들었어. 나 테크닉 뭐 있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오빠가 그래도 코치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같이 했어요? 작전대로 그대로 들여맞았던 게 왁씨가 네. 엄청나게 클린한 춤을 추잖아. 네. 근데 상대방은 엄청 흥분하면서 막 몸을 날릴 거다. 아.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서 퀄리티를 급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간 쓰면서 관객들의 분위기를 이끌어라. 근데 그대로 한 거야. 그 나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보려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 왜 안 하지? 왁시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 해주시더라고. 아. 그래서 근데 나는 기다리고 있었지. 네. 근데 이겼어요. 배틀 안 했는데 뭘 이겨? 방금 이겼어요. 그렇게 그랬어. 아, 근데 작전 너무 좋았던 거 같아. 그래 완전 반대로 가자. 이렇게 크게 할 것처럼 하다가 왜냐면 또 분위기 그 또 가져와야 되는데 그치, 그치. 갑자기 작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아 갖고 놀다가 그치, 그치. 음악 맞춰주고 그런 음악으로. 그렇지. 아, 있어야 돼. 너무 좋았어. 살아 있어야 돼. 네, 왜냐면 분명히 저 관객이 저기에 몇천 명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죠? 6천 명입니다. 6천 명이요? 네. 근데 거기서 저렇게 작게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멘탈이. 일반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런 바닷무 되게 센스 있는 리듬 통해서 자 여러분 박수 치세요. 제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강 배틀이죠. 이제 조슈아. 저는 이분 몰라요. 이번 조슈아는 락킹 그 서머 댄스 포에버에서 우승한. 우와! 일단 서머 댄스 포에버를 좀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거기도 완전 세계 끝판왕인 대회를 우승한 락킹 댄서가 8강에서 왁시님과 붙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아, 맞아. 네. 완전. 이게 빅매치지, 어떻게 보면. 네. 진짜. 누가 더 춤 잘 추냐지. 아, 이거 바로 또 볼게요. 네. 와, 난 솔직히 이때 좀 멋있었어. 와. 표정 봐요, 지금. 와.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와. 이때부터. 오. 아. 저걸 왜 했을까? 아, 근데 춤이 꽉꽉 차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 와. 오~ 이거 왁킹만 안 하고 그죠? 저런 또 리듬들도 막 섞어가지고 하는 게 또 올장르의 매력인 거야. 맞아. 근데 올장르는 제한이 없어서 재밌어. 네. 스타일이. 맞아. 나 안 들렸나 노래? 와. 와, 근데 진짜 춤이 꽉꽉 차 있다. 이것도 높게 샀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솔직히 음악으로 치면은 조슈아 쪽이죠. 맞아 맞아. 네, 되게 펑키한 느낌. 진짜. 너무 잘했어. 이게 원래 이렇게 치잖아요. 어, 원래 맞아. 완전 여유 있게 그냥. 아, 아 멋있다. 그냥 멋있, 춤을 진짜 너무 멋있어. 잘 춘다. 어, 짜증나 잘했어 짜증나 너무 잘하잖아. 아 이거 춤을 너무 여유 있게 잘한다. 와 전시쇼 같은데요. 아이 진짜 너무해. 야 저거 하나 뭐 와 지금 뭐 하나 걸치지 그랬어. 나 저거 보고 아이씨 이랬는데 보자마자 알아 큰일 났다 했는데. 아이씨. 아 너무 좋아. 아 요새 소울도 배우고 있거든요. 아. 아 너무 재밌게 봤다. 아, 아, 이것도 아, 너무 이거. 와 근데 이것도 대박이다. 네. 너무 잘해서. 아, 너무 너무 이 다음 라운드가 너무 나에게는 큰 정말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되었던. 아 진짜. 어, 라운드 중에. 근데 진짜 왁시는 뮤지컬리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 그리고 약간 다 들려 노래가. 형 같이 연습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춤은 같이 안 추는데 정보를 많이 쉐어를 해요. 아. 춤을 어떻게 추는지. 근데 약간 왁시는 어떻게 저런 다른 여러 가지 리듬들을 이렇게 잘하지? 근데 워낙에 또 왁시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장르로 특훈을 받은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모 학원에서 하드 트레이닝 전문반을 열면 다 떨어나가는데 그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왁시거든. 아. 고등학교 때 혼자만 살아남은 사람. 그걸로 이미 유명해가지고 아... 이미 그때 내가 봤을 땐 다양한 스타일들을 섭렵하지 않았을까요? 몇 명 있잖아요 그 여자분들 중에 은지 분이랑 아, 그 하드트레이닝 아, 같은 부류 아, 같은 부류 같은 부류 지옥에서 살아남은 그 렌즈 있어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진짜 어렵다. 어. 어렵죠. 이게 진짜 어려웠어. 이런 거 어려워. 조슈아 맞아, 조슈아가 어땠어요? 딱 판정 딱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냥 운명에 맡기자 할 정도로 몰랐어요. 아, 네. 그런 라운드 있죠. 네 그런 라운드였는데 그런 라운드였는데 의외로 어, 많았어요? 레드가? 빨간색이 참 많더라고요. 아... 네, 좀 많이 놀랐어요. 아 근데 이게 내가 그때 그 16강부터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면은 또 그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거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세계 대학을 나갈 때 예선이랑 16강 되게 세고 맞아 맞아. 아 진짜? 네, 이미지를 그냥 이미지를 박아버려야 어, 돼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게 네, 맞지. 네,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6강에 했던 네, 게 사람들이 아, 남아서 더 막 맞아, 맞아. 보고 싶어 하고 그치 그치 그치. 네, 이거 거. 했잖아 지금. 했잖아. 거기서 끝났어. 이거 이거 파란색 뭐야? 파란색. 어. 아 그래서 8강도 이렇게 했고 와. 8강까지가 2라운드였죠. 결승만 3라운드. 아 결승만 3라운드. 그래서 4강을 가게 됐어요. 아 빡세다. 이게 진짜 났다, 그래서 진짜 저는 저 여기 4명을 모르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알아요. 더크라. 아 너무 유명하죠? 아,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약간 프리스타일러잖아요. 프리스타일러인데 근데 그 뮤지컬리티 쪽에서도 그렇고 그냥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모든 쪽에서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워낙 유명한 분인데 4강에서 만나게 됐어요. 아까 16강은 레드불 준우승자, 8강은 뭐 썸머 댄스 포레버 우승자. 와 이렇게 말하니까 4강은 우와. 그냥 말도 안 되게 유명하죠. 아 말도 안 되게 유명해. 네, 왜냐면 맞아. 제가 알 정도니까 제가 아, 몰랐는데. 그렇지. 어마어마한 친구야. 근데 여기 4강전에서는 연정이 나왔죠. 최초로 나왔어. 원래 그렇죠? 연정 없는데. 그리고 오, 그래서 1라운드랑 연정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와. 볼게요. 1라운드가 뭐 있지? 잘했지. 잘했다고요? 와와와 이거 너무 좋아. 와와 와. 아, 나왔다 내 거. 아 꺼내야 돼 꺼내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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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왜 쓸까? 미친 거죠. 뮤지컬리티.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약간 적치기 꽂힌 것 같은데. 그죠? 와. 아 근데 호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관객 호응이. 저러면 추출만 나지. 그니까. 어. 힘내 왁시야. 어. 야! 야! 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 뒤에 난리 났어. 나는 와.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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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지만 보통 가자. 보통 아니지 지금 이미 선글라스 꼈어. 이미 걷는 폼 바뀌었어. 맞아. 이거 진짜 잘해. 오. 잘 그냥 이게 논다고 분위기가 진짜 아. 와 그냥 진짜 돌면서 한다 진짜. 근데 저게 진짜 무기인 것 같아요. 어 맞아. 네. 외국 애들은 맞아. 아이, 놀면서 할 거 다 하네. 여기서 그러니까. 시그니처 어. 크롬 거 맨날 하는 거 저거 어, 아. 어. So yummy. So 배고파 yummy. 와 관중을 또 사로잡는 오 미국춤. 어, 좋아. 아 걷는 것 봐. 걷는 것 봐. 나보다 더 였었어. 받아들였대. 어. 아니 저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미치겠다 진짜. 원래 오픈 스타일에서 그죠? 약간 이런 거 한 번씩 찢어야 돼. 아 무조건 해야 돼. 그래, 바로, 바로 이렇게 걸어줘야 돼. 와키방 나면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어. 맞아 맞아 맞아. 한번 걸었지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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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시간 어떻게 되지? 어 시간도 뭘로 때우냐? 시간 왁치고 뭐 있더라? 아니 나는 근데 오히려 지금 1라운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사비 들어갈 때는 좀 흥분이 나는 건 느낌이었어. 조금 갑자기 엄청 여유있게 하다가 뭔가 지멋대로 안 풀린 느낌. 그치 그치. 그치 않아요? 내가 뭔가? 봤을 때는 그 무릎 튕기는 시그니처에서 박자의 타이밍이 어, 탄력이 죽으면서 애가 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왁시한테 가서 이거를 때리는 부분부터가 살짝 이게 말리지 않았나 하면서 애가 좀 관객적으로 다가가려 했던 게 보이더라고. 역시 잘한 것 같아. 이거 이게 딱 앞에 와가지고 딱 하면 되지. 이렇게 앞에서 딱 해주니까 맞아, 맞아. 내가 좋은 걸 하는 거지. 아 그래? 에이씨! 그래서 연장이 뜨게 됩니다. 이게 댄스홀 스타일 최초라고 했죠? 맞아 최초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관객으로 투표를 하는데 연장이 거의 나올 리가 없거든요. 맞아 맞아. 6,000명 팀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알아! 6,000명 중에 3,000대 3,000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그냥 재밌으니까 한 번 더 보자는 거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연장이 나와서 연장을 한번 볼게요. 와, 여기서 와, 음악이 쉐이브 오브 유가 나올 자리야. 아, 이런 것도 너무 좋다. 어. 퍼포먼스 다 하면서 네. 진짜 필요한 무대긴 하지, 이 네. 배틀 자체가. 오! 오! 된다? 와 너무 잘했어 진짜. 와 오 와 진짜 와 아 저런 것도 너무 좋다. 오 이 아 와, 와, 잘 풀었다. 그니까. 어, 와. 잘 풀었다. 되게 침착하게 다르네. 그니까. 내려갔는데, 그죠? 막 걸리니까, 거기서. 와, 그냥 이거 원곡을 틀어버렸네. 네. 와, 근데 진짜 어려웠겠다. 너무 막 그치. 진짜. 진짜. 원곡이어가지고. 아, 나 솔직히 이거 좀 짜증났어요. 아. 내 따라 해가지고. 그니까. 팔로우 하니까. 바로 달렸어야지. 딱 소심하게. 소심하게. 오, 오. 아, 근데 길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 프리스타일러야 확실히. 되게 많이 연구했어. 와. 와. 저 허리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컨트롤 진짜 좋아 지금. 진짜. 나온다. 와 그냥 진짜 물 모르는 대박이 난다. 어. 잘해 참 잘해. 아이 발이를 잡은 순간 나 이때 반할 뻔했잖아. 나도 반 나 남잔데. 어, 어 그렇죠. 오~ 와.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저거는 사실 손도 문제인데 이게 어 건치가. 건치가. 근데 보통 연장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캐는 노래 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 이거 아, 이 노래 나왔던 것 자체만으로도 다 엄청난 챌린지이지 않았나 연장전에서는. 그치. 이때는 형 근데 어떻게 대박이다. 했어요? 아니 근데 크라운 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기 전에 카톡으로 엄청 토론을 오래 했어. 그랬어. 왜냐면 또 컨트롤 스타일이 비슷하고 빈틈이 맞아요. 없는 거야. 아, 그치. 빈틈이 없어가지고 딱 우리가 하나 했던 거는 지금 16강 때 했던 그 바이브를 밀고 계속해서 그 패턴대로 가보자. 쟤는 테크닉을 많이 하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내려갈 거고 왁시는 상대적으로 계속 꾸준히 갈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만 말고 쟤는 분명히 터뜨릴 거니까 대신에 반대로 엄청 침착하게 가져가라 했던 거가 조금 잘 흘러가서 먹혔던 것 같아. 어땠어요? 또 이겼을 때? 저는 야, 내가 봤을 때 내가 왁시였어도 그냥 계속 이길 때마다 신기했을 것 같아. 저도 너무 신기했어. 저는 네. 아니 뭐 누가 이겨도 안 이상했는데 어 이겼어! 와! 이겼다! 와! 계속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아니 이기지!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엔트리가 다, 너무 다 챔피언들인데 결국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승을 가게 됩니다. 결승은 이제 3라운드로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 볼 거는 1, 2라운드만 볼 건데 이제 지오라는 이제 프리스타일러랑 이제 배틀을 붙게 돼요. 저는 몰라요. 지오는 되게 오랫동안 영대레지션도 되게 약간 두각을 많이 나타냈던 힙합 댄서인데 힙합 댄서죠. 약간 한동안 조금 조용하게 안 보이다 갑자기 나도 여기서 지오라는 댄서를 보게 됐는데 엄청 늘었어요 실력이. 거기서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그 나 3라운드 이제 몰랐잖아. 아 진짜요? 이게 비하인드인데 3라운드 모르고 이제 2라운드 끝났다 해도 이제 슬로건도 목에 걸고 있는 상태였는데 끝났다 해도 갑자기 노래가 나오길래 뭐지? 하면서 나왔거든요. 아 이게 형 근데 유럽 배틀 가면은 룰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잘 정확하게 안 해줘. 맞아요. 오로펜! 맞아. 특히 형, 아, 형은 퓨전 컨셉도 나갔었죠. 아, 둘이 나갔죠. 그치? 네. 그때 룰 설명도 우리 그냥 오케이? 오케이. 볼게요. 네. 와, 또 유명한 노래가 나와버렸어요. 또 원곡이겠죠? 어쩌면 왁킹한테는 어려운 음악이. 그쵸. 아, 근데 전 진짜 어려웠어요. 그치. 박자도 일정하지 않고. 근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안 들어본 노래, 나한테는? 그치. 와. 내가 볼 때 저거 아무 데나 갖다 꽂아놔도 저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음악에도. 그렇지 않아요? 엠박으로. 다 엠박이어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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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려운 거, 그치? 아무나 못하는 거, 아, 근데 일단은 다리로 할 수 있는 테크닉 되게 많다, 왁스가. 얘도 크롬 파는 걸 알고 있는데? 오빠 이거 나 진짜 오빠야. 미안해요. 되게 미안해요. 짧게 한 거 아니야? 미안해요. 하려다가 말았어요. 죄송해요. 맞아. 이거 여기서 궁금한 게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들렸습니다. 아 마이크가? 마이크 소리 나오고 안 들렸어. 끝났다고. 아 그래 더한 거구나. 네. 저, 그러다가 분위기가 들어가라는 분위기에서 들어왔어요. 그치 분위기 있지. 살짝 기분 나빴었던 거 같아. 그럴 수 있어. 아 얘 음악 다 하네 지금. 움직임 자체가 기다리고 움직이는. 근데 이 노래는 힙합 와. 하는 사람 무조건 알아요. 이거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아 형님 이거 지금 미친 거 같아. 붐, 붐 이거. 그럼 뒤에 테크닉 나오잖아요. 맞아. 뚱, 뚱. 와. 간다. 찍어. 와. 저때 관객들 다 미쳤을 것 같은데. 진짜. 난 이거 라방 보면서 네. 안돼. 안돼. 그만해! 한 번만 봐줘! 근데 사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체력이 빠진 거니까. 맞아. 그쵸. 이제부터 이제 진짜 포커스를 딱 가져가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음악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 근데 또 여유 있게 너무 잘 맞아. 진짜 너무 잘해. 붐! 붐! 무릎을 그렇게 박아놓고 저 어릴 때 그거 했거든요. 지금 물쳐서 못하는데. 아 그치. 어릴 때 많이 할 수 있는 거. 많이 하죠. 그렇지.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라운드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 근데 나는 이때 진짜 그림이 너무 멋있었어. 왜요? 음악이랑 사람들이랑 배경.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비하인드 있으면 저 이 노래로 전날 연습했거든요. 아 진짜? 아 그래 나와가지고 오잉 하면서 추긴 했어요. 와. 아 진짜
이제 다리를 올리면서 하나씩 끊어줘야 했었는데. 어. 오. 야, 저런 감정선 연결하는 느낌 너무 좋다. 다들 왁시가 무기가 많은 것 같아. 맞아. 바닥에서도 되게, 춤출 수 있고. 맞아. 공간을 되게 잘 써. 어느 레벨에 있어도. 맞아. 되게 뭔가 너무 짧은 것 같아. 그게 춤을 진짜 잘 춘 것 같아. 음악에 진짜 너무 어울리게. 저 때 나갔어야지. 빨리 나오라 뭐 하냐고. 어떻게든 방해. 아, 느낌 봐. 근데 저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아. 아, 맞아요. 어떻게 해야겠다. 왜 이렇게 귀엽게 봐, 자꾸. 아, 느낌 모습. 야, 너 진짜 잘 춘다. 춤을 잘 춘다. 아, 잘 춰. 분위기 잘 가져와. 아! 아! 자전거 너무 잘해. 이게 엄청 커 보이는데? 오,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와. 아, 근데 둘 다 너무 잘한다. 뭔가 다르게 잘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 스타일이 너무 달라. 그냥 완전 호불호 느낌? 네, 맞아요. 진짜. 뭘 좋아하냐? 맞아. 와, 근데 지오라는 분도 진짜 잘한다. 진짜 잘 힙합도 잘하는데 지금 앞으로적인 리듬도 너무 잘하고. 맞아. 아, 근데 왁시도 진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셋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거를 음악에 딱 뭐 걸렸을 때 그 끊는 셋업이나. 그치? 아니야? 그렇게 봐주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그거 맞아. 그래서 아, 근데 이거 진짜 우승한 거 진짜 말이 안 돼요. 맞아. 누가 타도 사실 그 순간에 눈물 나오는 거는 다 울 것 같아. 그 누가 됐건 그러니까. 거래. 저 이거 봤거든요. 왁시. 이게 딱 우승할 때. 맞아. 이러고 거의 한 5초 동안. 느끼지 맞아. 이거 맞아? 진짜 눈동자가 많이 안 움직여. 그러다가 한 3초 뒤부터 움직여. 맞아. 현실이 이제 자각이 되면서 그치, 이성이 돌아오면서 맞나? 이게 하면서 된 거죠. 아니, 어땠어? 딱 이게 결과가 딱 됐어. 저는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두 손 올리고 내리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표정이 했던 게 내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왜 계속 안 내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폭죽이 터지면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폭죽까지 터뜨려줘?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조금 하필 그 저 수업 끝나고 바로 왔잖아요. 근데 그 엔딩 크레딧 무대에서 마지막에 금세가 폭죽 터뜨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오버랩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2-3일밖에 안 된 일인데 난 여기 있는데 똑같은 폭죽이 마지막 무대에서 터뜨려지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너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격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왔구나. 네, 이게 너무 몰아서 왔어.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감정이 이제 살다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 맞아요.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얼굴에 보이긴 했어요. 처음에는 놀랬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상패 안고 이제 막 울고 있는 진짜 정확하게 진짜 못난인처럼 많이 나왔어요. 봤는데 진짜 나 이쁜 것 좀 올리지. 이쁜 것 좀 올리지. 저 그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막 약간 뿌잉 하면서 다 사진 찍혀가지고 뿌잉 맞아. 딱 뿌잉 사진 찍혀. 맞아. 나 뿌잉이었어 진짜 제대로. 아, 근데 저는 이 대회에서 레전드로 남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진짜.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향후 몇 년간. 와,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또 다른 목표도 생겼었어. 나도. 그죠? 난 저거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네. 그럼 우리 너가 내년에 가고 내가 내후년에 갈게. 왜 만나기 싫어 너는. 정지가. 나는 너무 강한 친구라서. 네. 아, 진짜. 네. 웬만하면 트릭스를 만나기 싫다. 아, 근데 저희 이거 행사가 다음 해 한국에 열리잖아요. 아,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댄스웨어 스타일이 본선은 이제 해외에서 진행을 하는데 한국 예선이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오? 그러면 가야죠. 네. 기회는 잡아야지. 네. 그래서 몇백 명이 나오면 한 명이 가요. 그리고 뭐 또 예선을 또 한 번 더 하겠죠. 가서 가야 된다니까. 아, 그렇지. 그리고 8명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럴 바에 와일드 카드 달라고. 그럴 바에 와일드 카드 달라고. 레드불 사랑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셨는데 이제 마무리 소감? 왁시의 이런 뜻깊은 수상을 또 이런 자리에서 함께 소감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유,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오빠의 이 채널을 열심히 보고 구독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인정하는 세계 월드 댄서분이랑 함께 리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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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